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벼락 사이에 작은 화초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화분에 관한 영상이에요. 오늘은 화분 만든 것을, 화분 다 만들어졌죠? 색도 안 입히고 바니쉬만 두번 칠해놓은 거예요. 여기 밑에는 아직 칠하지도 않고, 이것들은, 이세 개는 다 칠했지만, 이건 밑에는 칠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제가, 색을 칠하거나 그런 만들기 주제가 아니고, 이거. 이거는 마스팅 테이프라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하나에 1,000원씩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네. 오늘 주제는 마스킹 테이프로 화분을 만들면서 꽃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꽃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장식을 할때 그런 게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장식? 한번 해보려고요. 만들어 보려고요. 화분이 다 만들어진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바니쉬만 한번 칠하고 입혀주고, 바니쉬 두 번만 입혀주고, 코팅젤 입혀주고,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예, 저는 이 코팅젤을 이 코팅제를 두번 입힌 거예요. 코팅제를 두번 입혔고, 이 위에다가, 얘는 꽃이 달아져 있으니까,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여기다가 한번 장식을 해볼게요. 처음에 장식하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얘를 색을 한번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색을 입히지 않았어요, 지금. 색을 입히지 않은 관계로 이 테이핑을 먼저 떼어서 테이핑으로 이게 코팅제, 저도 처음 사용을 해서 코팅제 역할도 하겠는데요, 이게? 이 테이프가? 되겠다. 좋은데요? 생각외로. 한번 도전하는 거죠. 실험 삼아서.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오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아이고. 겉에 포장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얘를 좀 반으로 오려야겠어요. 이거 미리 만들고서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작업을 했어야 되네요. 영상을 올렸어야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시행착오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면, 또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네요. 시행착오도 많고, 또, 미흡한 점도 많고, 영상 올리다 보니까 참 미흡한 점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고, 또 어려움도 느껴보고,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조금 더 성숙해지고, 아직 지금도 성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흙 만지면서 이렇게 살. 이거 붙네요. 잘 붙네요. 코팅도 될것 같아요. 나름
나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쫙 붙여준 다음에, 좀 남는 부분 자르셔도 되고, 조금 더 덧붙여도 될것 같아요. 밑에 처리가 좀 어렵겠어요. 해보죠. 어차피 바니쉬도 이 코팅제도 나중에 처리하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접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살짝 울긴 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밑에까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런 데는 뭐 색을 입히면 되니까 색을 입히든지, 아니면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멋을 느끼려면 뭐 어떤 정석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서 내 나름의 장식을 만드는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이런 표면에, 화분 표면에 꽃이나 어떤 장식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올리는 거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꽃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대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이프로 다 붙여주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씩 띄어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씩 떼네요. 괜찮은데요? 색깔만 보고 알록달록 꽃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장식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도 화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한 다음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갖고 저기가 뒤에 저 코팅이 있네요. 아니 뭐지?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거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씩 떼어도 되고 같이 붙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씩 붙여도 되고 하나씩 붙여도 되고. 근데 색깔이 진하진 않네요. 진한 게 있긴 있다. 여기 있다. 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중에 바니쉬나 코팅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실 이 화분은 제가 장식하지 않은 화분이 몇개 있었어요. 있어요. 만든 게. 제가 손으로 앞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냥 그림으로 꽃을 표현해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만들어두었는데, 저는 즉흥이에요. 완전. 이게,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유튜브를 하면서 즉흥적인 면이 생겼어요. 막 생각 없이 이따가 또 무슨 영상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오늘 다이소 가서 생활용품 뭐 하나 사려고 갔다가 실내화가 없어서 실내화 사려고 갔었어요. 화장실에. 실내화 사러 갔다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아이들 학용품 그쪽 라인에 보면은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데 눈이 가더라고요. 화분 만들면서 별 생각 다 해요. 이게 하나씩 붙여야지 두 개씩 붙이니까 좀 살짝
좀 붙네. 이런 식으로. 완전 대박인데요? 제가 화분 만들면서 시행착오가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느 분이 제가 영상에서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엔 다육이란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화분 만들면서 만들어 보셨는데 시간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힘든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이 화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말씀에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이소 갔는데 딱 이게 눈에 띄었어요. 화분을 만드는데 꽃이나 장식을 붙일 때 만들 때 그런 어려운 수그러움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그런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옆에 이런데 이런 이 테이핑 붙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손을 봐야 해요.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다 말, 화분은 하루에 그래도 제가 시간 맞는 대로 조금씩 만든 게한 20개? 20개 안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제가 자꾸 막 이것저것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걸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개 만들어졌나? 아니면 또 그러고 앞전에 며칠 전에 장마비가 쏟아졌는데 어디 다녀왔어요. 새벽에 밤에 늦게 왔어요. 그러더니 느껴서 자버렸더니 저는 이제 1,000원짜리만 사다가 다육이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 다육이들이 애기들이 다 젖었어요. 그래갖고 몇 개는 그냥 말리려고 뿌리채 뽑아놓고 그리고 분갈이도 해주려고 가을에 해주려고 했는데 몇 가지는 또 그냥 제가 만든 거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화분에다가 몇 가지는 또 옮겨 심어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올리고 두 가지 영상 올렸어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참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찰흙 화분을 만들어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사는 건 얼마든지 살수 있잖아요.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로운 번거로운 그런 건또 감수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답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영상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래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또 길어지는 대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테지만 사실 저는 영상,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많이 안 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언젠가는 노력하는 대가까진 아니어도,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오려서 얘는 이렇게 레이스처럼 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밑에가 홈이 파여갖고 이렇게 조금 울것 같기도 하네요. 우르라고 하지 뭐. 쉽가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살짝 눌러주면 표시 안 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코팅 처리할 거니까 나네. 표시 나네요. 표시 나. 아 미치겠다. 그래도 또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네요. 이렇게 어우 얘 떨어졌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구석은 모자란 부분은 얘는 꽃을 달아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여기 모자라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 그죠?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색칠을 이걸로 마무리 해야겠네요. 다른 색을 바르지 말고. 무엇보다 화분 만들면서 또 식물에 대한 생각도, 식물 잘 기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화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화초를 기르냐, 달기를 기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름. 그리고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진짜 이 영상 올리는 그 뭐라 그러지? 그 트라우마.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붙여주고 예쁘네요. 이것도 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이런 과정도 나만의 화분.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좀색좀 칠해줘야겠네요. 이제 먹고 색을 안 칠할 뻔했어. 코팅제를 칠하지 않을 뻔했어요. 이렇게 바니쉬든 코팅제가 있든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바니쉬가 됐든 이거는 제가 바르는 거는 제 영상에 몇번 소개했지만 꽃은 색칠해야 돼요. 나중에 아크릴 물감으로. 저기 뭐, 친환경적이어서 인체에 해 없다고 해서 저도 이걸 써봅니다. 저 때일 까먹어요. 이거 쓰면서도 덜어서 통에, 큰 통에 있는 거를 덜어다가 쓰는데도. 제가 좀 약간 치미끼가 있나 봐요. 치미야, 치미야. 이거 소개 한번 해드린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 제가 쓰는 이 코팅제가,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쓰고 마감제로 처리하는 그런 제품이래요.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쓰는 거니까 코팅만 잘 돼서 조명 가서 할때뭐 화분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몇개 만들어 놓은 거 화분들 조명 가서 할때 저도 겁나요. 지금 그리고 화분 이 저처럼 이렇게 영상에 올리시는 분들도 저 같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워서 나오는 거, 가마에 구워서 나오는 제품들은 돌이,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다 처리가 되잖아요. 이외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려는 없잖아요. 깨지지 않고서야.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영상을 많이 봐요. 다른 분들 거. 저처럼 이렇게 이런 화분을 만드시다가 가마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진짜 번거로워, 사실은. 저도 영상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꼭 영상 찍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좋아요, 좋아요만 할수 없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저는 진실이라고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게 판매를 한다던가 선물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제가 다육이 조금 기르면서 이렇게 수고롭지만 번거롭지만 열심히 예쁘게 나 나름의 내가 만든 화분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 오늘 영상은 좀 재밌고 웃기지 않았나요? 그치만 이것도 내 나름의 내가 직접 만든 화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뭐 장식? 그렇잖아.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만약에 나중에 다 굳었을 때 따로 이 밑에 이런 데랑 이런 데다 처리해 볼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 다음 영상에 다시 이거 완성된 제품 완벽히 완성된 그런 화분 제가 다시 한번 올려 볼게요. 오늘은 오늘 영상은 다이소에서 1,000원인데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장식하시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름 열심히 생각해서 영상 올려보았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